아유, 또, 씨. 정신 나간 놈이 여기서 알로에를 먹고 버렸어. Fix my hair, close the latch on the gate. I fly across this town cause I don't wanna be late. Pull up to your house and your dad is staring close through me. You see a movie, spent all that I had. You say romantic comedies these days make you sad. Just empty and lonely, wishing for a world like that.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그렇게 이렇게 왔어요. 세상 신나고 재밌는데 와 이거 매주 하라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 아, 행복해. 신나. 오호. 저 지금 운서역에 내렸고 이제 여기서 버스를 타러 가야 돼요. 무슨 선착장으로 배를 타러 가야 되는데 아무튼 집에서 여기까지는 잘 왔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기가 편한 섬? 저희 집에서는요. 아무튼 다시 또 출발해 볼게요. 배차 간격이 길어서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왔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진짜 저 혼자예요 여기. 와 뭐야, 너무너무 신기해. 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신기하고 다 신기해요. 다 신기해. 여기 도착했어요. 지금 버스에서 버스 그 서울버스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가 무슨 정차역인지 뭐 이런 거 말도 안 해줘가지고 저는 저랑 같이 아까 그 배낭 메고 타신 분이 급하게 배를 빡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봤더니 한들 해수욕장이 건너편에 써 있는 거예요. 저분 아니었으면 못 내렸어요. 못 내렸어. 그럼 종점 찍고 다시 턴에서 돌아왔어야 됐어요. 여러분 제가 뚜벅이로 세상에 여기 섬에도 와보고 감개무량합니다 지금. 아이고. 근데 제가 원래 오늘 오면서 식당에 들려서 뭘 먹고 올까 그랬거든요. 근데 배가 안 고파가지고 그냥 패스했어요. 맥주도 매점에서 사야 되고 파나 몰라? 아니면 난 그냥 쫄쫄 굶어야 되는겨? 여기가 저쪽에 있는 옹암해변? 그쪽보다는 사람이 적고
한적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제 긴장이 풀렸어. 세상 신나고 재밌는데, 와, 이거 매주 하라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 못해요. 아, 행복해. 신나. 어허. 여기 민박집도 있으니까. 사실 뭐 부족하게 가져왔다 뭐 있다 이러면 그냥 자면 되지 뭐. 한국인데 뭐가 무섭다고. 쫄보. 어떡해. 제가 왔어요. 배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그렇게 이렇게 왔어요. 엄청 운전 잘하시던데? 네, 저 맥주도 같이 드릴게요. 어, 조용해졌네? 저 지금 텐트 피칭 다 했거든요. 근데 저 약간 이렇게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괜찮겠죠? 자는데? 이따가는 요 앞에 좀 돌 있는 데 나가가지고 앉아 있어봐도 될 것 같아요. 돌 테이블들이 있네. 사온 물 2개 사왔습니다. 앞에 풍경 진짜 바로 바다 코앞이에요. 저 이렇게 캠핑해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이거 하고 옛날에 다 사두길 잘했죠? 어떻게든 쓰잖아. 미세먼지도 좀 있고 흐리긴 한데 진짜 너무 좋아요. 저분 지금 매점 가셔가지고 밖에서. 와, 좋죠 여러분. 저 이제 컵라면 먹으려고요. 컵라면 사왔어요.
가져왔지요. 요거를 담아왔고, 네, 우동을 여기다가 해가지고 안이 완전히 남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물 끓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바람이 한 번씩 세게 불어요. 낮술이 무서운 사람인데 여기다가 진을 달아왔거든요. 깜짝 여러분, 이제 보이는 저 섬을 가보려고 해요. 아침에 여기서 커피 한 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쪽에 불도 다 들어왔어요. 7시 21분에 일몰이라 그랬고 지금 7시 20분이니까 해가 지고 있는데 날이 흐려서 그런가? 이러다 갑자기 확 깜깜해질 것 같아요.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확실히 추워요. 해가 지면 쌀쌀해요. 이거 내일 아침에 먹을까요? 큰 것도 샀다. 아니면 내일 매점에서 저거 먹을 걸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캔커피랑 이런 거. 언제 자도 바로 잘 수 있게. 이게 이렇게 어렵군요. 맨날 오토캠핑에서 촬영해보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색하고 그래요. 오랜만에 썼더니 예,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다 걸면 이렇게 조명이 돼가지고 이 옆쪽에다가 지금 그냥 세워놨어요. 저는 앞에 여기 양쪽 팔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 등에다가 붙이고 저는 잘게요 여러분. 여기는 생각보다 벌레가 없어요. 날아다니는 나방도 없고 다른 그런 캠핑장들보다 그런 건 훨씬 더 좋은데요. 지금 이제 9시 좀 넘었거든요. 저는 일찍 자고 여러분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우리 내일 봐요. 새벽에 만약에 빗소리가 막 나면 그때 잠깐 킬게요.
근데 오늘 우비도 없고 이래서 비가 멈춰야만 집에 갈 수 있어요. 어제 못 먹었다. 이 아이들을 먹어볼게요. 너무 좋다. 아침 진짜 비도 오고 평화로워요. 평화로워. 조금 쌀쌀하다는 것만 빼면 너무 좋습니다. 약간 지금 좀 짠. 제가 뭐 할 거냐면요, 인공눈이 요즘 좀 다시 눈이 건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항상 있는 상비약. 그래서 저의 상비약 통이에요. 여기에 뭐 그냥 이런 갑작스럽게 필요할 수 있는 충전선도 들었고 랜턴도 여기에 들었고. 갈매기들 되게 부지런하다. 어제 안 먹고 두기를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 아니면 저 그것만 하고 있었을 텐데, 커피만 마시고 있었을 텐데. 자를 뒤집어 쓰는 걸 깜빡했어요. 근데 손이 지금 여기 가보려고. 어제 저기 가봤었는데 저 정도로 물이 안 빠졌었거든요. 어제 갈 때는.
근데 오늘은 물이 빠졌으니까 가보고 커피가 좀 따뜻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가운 거밖에 없네요. 아이고, 라떼로 샀어요. 우와. 여러분, 이거 바퀴가 이 바퀴 자국이 저 물 있는 데까지 가요. 어디 가셨지? 우와, 물이 다 빠져서 편안하게 가볼 수 있어요. 이미 다 큰 애들은 다 빼가다. 뭔가 미지의 세계로 떠나가는. 근데 여기 침낭 라이너는 목에다가 차고. 이렇게 틈에 바닷물이 다 이 사이사이까지 들어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많이 가보시더라고요? 아이씨, 어쩌면 여기가 쓰레기를. 어머. 이제 갑시다. 으차.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요. 미끄러우니까 조심. 아유, 또 씨. 정신 나간 놈이 여기서 알로에를 먹고 버렸어. 나의 기분 좋은 산책을 말이야.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스티로폼 엄청 문제긴 하네요. 진짜 많이 떠내려와. Making coffee just for one and eating breakfast all alone. Fewer dishes to be done. I'm 평화로운 그 자체네요, 여기. 진짜 평화로워요. You're never on my mind. 저기 부분이 꼭 공룡이 잠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모아나의 태풍기사. 생각하기 나름이지 뭐. 이거는 다 정리했고 이제 얼추 말라서 털고 가도 될것 같아요. 진짜 이번엔 지났는데 왜 안 오지? 나 배 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least most of the time. I guess some of the time, maybe none of the time, I'm happy, happy on my own.